오늘 쉬러 한번 떠나봅시다. 그러니까요. 갑시다. 그래서 특별히 진호 씨가 그토록 원했던 차를 배차를 해주셨더라고요. 정말 진호 씨 빼고 다 타네요. 그러니까 왜 나만 안 빌려주는 거예요, 차를. 여행은 사실은 반 이상이 날씨죠. 날씨죠. 날씨 한번 알아볼게요. 날씨. 안녕. 이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남해 날씨 어때? 남해군 지역은 오늘 날이 화창해질 예정입니다. 예상 온도는 최저 21도에서 최고 27도입니다. 오, 저게 다 나와요? 날씨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이 드라이브는 역시 바다를 좀 보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와. 남해 바다 물색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돼요, 이제. 약간 숲속 오솔길 끝에 있어요. 지금 소개할 숙소는 약간 길에서 보일 듯 말 듯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아니 간판 같은 게 없어요. 아, 여기 이런 데가 세 번 정도 지나쳐요. 여기 들어갈 입구가 없었는데 이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찾아와서도 고개를 돌려야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예쁘다. 조경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벌써 힐링되는 느낌이야. 얼마나 좋아. 운치 있죠. 어릴 때 좋아하던 강아지 풀 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수쿠령이라는 풀이래요. 근데 이 풀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놓으신 이유가 입구부터 자연 속에 풍덩 빠지는 그런 같아요, 느낌. 진짜로. 네. 여기가 SNS의 포토존 맛집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취몽팀 체크인 하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남해 삼각풀 빌라입니다. 어머! 어? 무슨 풀 빌라요? 아니 무슨 입구부터 풀장이 삼각형이야? 삼각형이에요. 이야! 우와! 나 약간 발리에 이런 리조트 봤어. 그래, 그런 리조트 같아. 오, 특이하다. 와. 너무 특이하네요. 이런 풀도 처음 보네. 그 수영장이에요? 삼각형 수영장 보신 적 있으세요? 우와. 아니, 그리고 이 풀 끝에 저 바다가 시선을 강탈하지 않아요? 우와. 이야. 뷰는 빠지지 않습니다.